신용용자 트레이딩 분석센터 오늘도 막을 열었습니다. 포커더님, 포무님과 함께합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7월장까지는 좀 좋았는데 갑자기 뜻밖의 암초가 좀 등장한 느낌이라서 약간 조금 네. 당황스럽긴 합니다. 뒤통수 맞은 느낌이에요. 요즘 괜찮으세요? 어떤 뒤통수? 아니 갑자기 그 신용등급인지 뭔지. 사실 전 신용등급 강등은 크게 네. 지장이 없다고 생각하고요. 그래요? 네. 이게 약간 구실인가요? 어제도 신용등급 강등 때문에 이제 지수가 내렸다라고 이제 사람들이 다 붙이는데 사실 재밌는 게 신용등급 강등은 이미 8시 오전에 이미 나왔잖아요. 그쵸. 근데 미장이 빠진 건 10시 이후에요. 오전 10시 이후에 이제 나스닥 선물이 빠진 이유는 사실 니케이랑 한국이 빠져서 그래요. 그런 아시아 증시가 빠졌기 때문에 빠진 거고. 맞아. 그때까지만 해도 낙폭 크지 않았어요. 네. 나스닥 선물. 개장 직전에 또 빠졌던 이유는 ABL 비농 지표. 고용 지표가 너무 강하게 나왔기 때문이고. 그럴 수 있죠. 그러니까 오히려 피치가 신용 등급을 강등하면서 붙인 게 있잖아요. 네. 너네 금리 너무 많이 올렸어. 그러니까 신용 경색이 우려돼. 그러니까 금리 이제 그만 올려라는 워닝이거든요. 그러면 이제 금리 그만 올린다는 건 사실 어떻게 보면은 시장 입장에서는 땡큐 감사합니다를 외쳐야 되는 거죠. 역으로 생각하면 그게 맞죠. 네. 그러니까 사실 그래서 처음에는 변동이 없었던 건데 그 뒤에 다른 후속되는 뭐 비농지표라던가 이런 것들에 의해서 결정이 된 것 같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요. 그래서 그냥 신용등급 강등은 크게 영향 없다라고 생각해요. 저는. 그러면 빠질 구실이 하나 필요했구나. 그 명분이 하나 필요했다. 포모님도 비슷한 생각인가요 혹시? 시장적인 것보다 네. 지금 워낙 그 테마가 아예 지수를 움직여버린 시장이었잖아요. 그렇죠. 네, 뭐 2차 전지 같은 것들. 7월이 아주 심했죠. 네. 네. 그래서 오히려 그게 더 크지 않나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 쏠림이라는 단어로 보통 7월장을 네, 얘기를 그쵸, 많이 하는데 네, 과도한 쏠림. 최근 들어서 보면은 그 쏠림이 약간 풀려 나오는 느낌이 있고 네. 그리고 뭔가 거대한 테마가 하나 등장한 듯한 느낌이 있어요. 네, 그렇죠. 전 태어나서 처음 들어봤습니다. 초전도체? 초사연도 아니고 초전도체? 이게 뭔가요? 일단 초사연이랑 거의 비슷하죠. 아, 그래요? 네. 다행이네요. 초사연인도 이제 열이 네. 받으면 이제 공중으로 뜨잖아요. 와 하면서. 그렇죠. 얘도 이제 마이스너 효과라는 효과 때문에 이제 자기 부상 효과도 있고 약간 이런 것들인데 그러니까 초전도체라는 걸 쉽게 생각하면 이거예요. 전기가 압도적으로 잘 흘리는 물체. 그러니까 원래 전기는 금속이나 이런 경우에는 흐르잖아요. 네. 근데 얘네가 전자가 특정 구조로 고정되어 있고 이러면 저항이 거의 0에 수렴하게 돼요. 그러니까 이론적으로는 0인데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실제 상황에서 0이 되지 않기 때문에 거의 0에 수렴하게 되면 이제 전기가 아주 잘 흘러서 에너지 손실이 전혀 없고 전기가 그대로 전달되는 현상 이게 초전도체라고 하는 거고 보통 그런 과정들을 보면은 온도가 아주 낮아져야 돼요. 거의 0도에 가까워야 되는데 우리가 흔히 말하는 0도가 아니라 절대 온도 0도예요. 그러니까 섭씨로 따지면 마이너스 273.15도인 거죠. 네, 사람이 살 수도 없고 그러네. 네. 그런 온도까지 내려야만 네. 원래 초전도체가 됐는데 지금 네. 현재는 상온 상압에서 그러니까 그러게요. 그 얘기가 꼭 있더라고요. 상온 상압. 네. 이 상온이 우리가 알고 있는 지금 그 있는 맞죠? 이 상태인 네. 거죠. 그렇죠? 이 온도 네. 이 온도 혹은 이 온도보다 높은 온도를 이야기하는 거죠. 그러니까 현실 속에 원래 존재할 수 없는 물질로 생각을 했었는데 네, 그렇죠. 지금 얘기가 나오기 시작한 거는 현실 속에서 쓸 수 있어라는 물질을 발견했다는 거죠. 그럼 대기압에 뭐 만 배 뭐 이런 식으로 걸어줘야 되거나 혹은 온도를 극단적으로 낮췄어야 되는데 상온 상압에서 사용할 수 있는 초전도체라는 떡밥이 하나 딱 거대한 떡밥이 던져진 거죠. 근데 그러면은 만약에 이 있다 치고 이거 되면은 뭐가 좋은 거예요? 어디에서 많이 쓸 수 있는 거예요? 열 에너지나 이런 것들로 결손되던 네. 모든 에너지들이 예. 온전하게 전달될 수 있는 거잖아요. 그러면 뭐 일단 신재생 에너지들은 일단 뭐 100% 그 에너지가 그러네. 그대로 전환되는 거고 그러니까 모든 에너지 효율 면에서 극단적으로 좋아져요. 전력 손실을 완전 거의 0으로 만들 수 있는 거죠. 저도 상온 상압이라요. 진짜 획기적인 거네요. 전기 코드가 아예 사라진다면서요? 상온 상압에서 가능한 초전도체가 나오게 되면 어떤 변화가 일어날지는 사실 아무도 예측을 할 수가 없어요. 아 애초에 그 상상을 해본 적이 없 상상을 해본 적이 없기 때문에 그게 갑자기 그러니까 뭐 상상 속에 드래곤 같은 거네요. 그렇죠. 우리 뭐 드래곤이라던가 이런 유니콘 막 이런 그 얘기만 했던 것이 갑자기 등장하니까 이게 너무 좀 당황스러운 네, 거잖아요. 그렇죠. 주식시장도 사라진다고. 왜 더 이상 주식을 하지 않아도 다 부자가 될 수 있을 정도로 그런 기술이래요. 친구들이 저한테 그런 걸 물어보더라고요. 네. 초전도체가 나오면 원달러 환율이 어떻게 바뀌냐. 제가 그래서 1300대 1이라고 했어요.
아, 역으로 바뀐다는 뜻이에요? 네, 1300달러당 1원. 그만큼 그게 만약에 우리나라가 발명한 게 사실이면? 사실이라면 패권 국가가 되겠죠. 아, 그 정도예요? 왜냐면 원유 생산하면은 뭐 어쩔 건데요. 그 우리는 그 에너지를 그냥 그대로 쓰는데. 이 정도면은 현실성이 있는지에 대해서 결국에는 궁금한 건데 제가 듣기로는 그래요. 우리나라에서 뭐 어떤 팀에서 발견을 했고 이걸 뭐 중국에서 그 따라 해봤더니 되더라. 영상이 나왔고. 그렇죠? 네. 근데 중국이야. 하필 중국이라서 하필 조금, 중국이야. 조금 거기서 약간 깨름칙하긴 한데 그리고 이제 그거를 미국에서 야 이거 한번 그 검증해 볼 만한데 여기까지 나온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렇죠. 예. 네. 이 정도까지 나왔으면 어느 정도의 현실성이 있다고 봐야 되는 거예요? 모든 과학기술은 일단 기본적으로 논문으로 검증이 돼야 되는데 네. 보통 이제 논문으로 검증이 된다라고 하면 가장 유력 저널이라고 하면 뭐 사이언스 네이처 뭐 혹은 그에 준하는 뭐 재료 관련 저널이라면은 뭐 어드밴스 머티리얼이라던가 뭐 이런 저널이 있을 거고 네. 화학 쪽으로 하면은 뭐 앙게반테 케미라던가 잭스라던가 뭐 이런 엄청 유명한 저널들이 있어요. 그렇군. 근데 거기에 박제가 돼도 거기에 이제 논문이 실려도 그 논문이 100% 진실이라고 보긴 힘들어요. 뭐 그 옛날에 우리 많이 봤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네. 그러니까 뭐 우리나라로 따지면 황우석 그러니까. 사건도 네. 있었고 그리고 실제로 지금 중국 이야기가 나와서 그런데 그 티타늄은 원래 그러니까 티타늄 옥사이드는 원래 흰색이거든요. 네. 그러니까 이산화 티타늄은 우리 그 선크림에도 들어가요. 그러니까 흰색 물질인데 그걸 이제 검은색으로 바꾸면 또 특성이 바뀐다라는 이야기가 있는데 그런 논문이 사이언스에 실린 적이 있어요. 근데 본 적은 없어요 아직. 만드는 방법들은 되게 다양하게 있는데 네. 똑같이 재현이 안 되는 거예요. 아... 그러니까 이런 경우도 종종 있어요. 근데 거기에 실리지도 못한 논문이라면 약간 검증에 대해서 조금 더 좀 더 이제 검증을 많이 해봐야 되는 부분들이 있고 예. 사실 이 떡밥이 없던 떡밥이냐 그건 아니에요. 1980년도부터 이미 존재할 수 있다라는 떡밥은 있었고 그리고 LK99잖아요. 99년도에 이미 연구가 시작됐던 분야고요. 그리고 이게 왜 떡밥이 커졌냐? 네. 비교적 쉬운 제법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떡밥이 커진 상태에서 의외로 말이 될 수도 있겠네라는 상황에 그렇죠. 그게 나온 거구나. 근데 이론적으로는 또 가능하대요. 에이. 그러니까 이제 안 되는 케이스를 찾는 게 아니라 하나라도 되는 케이스가 발견이 되면 네. 너가 못 만들었잖아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사실 이 시장이 지금 이렇게 굴러가는 거거든요. 왜냐하면 될 수 있다. 거기에 되는 케이스가 되는 것처럼 보이는 케이스가 발견이 되고 그러면 반대로 안 되는 애들 보고 야 네가 못 만들었잖아. 그가 성립하니까. 오케이. 그러면 여기까지 대충 어떤 상황인지는 다들 네, 정리가 그렇죠. 됐을 것 같아요. 이게 나오면 엄청나게 혁신적이고 진짜 우리나라가 패권 국가가 될 수 있을 정도의 엄청난 발견이고 발명인데 사이언스지에 올라가도 이게 될까 말까인 상황에서 아직 검증하려면 시간이 멀었다. 굉장히 오래 걸린다. 근데 일단 우리는 투자자고 주식시장에서 움직이고 관련 종목들이 있고 그러니까 그렇죠. 사람들이 지금 환장하는 거잖아요. 거대한 떡밥이 시장에 던져졌어요. 그럼 왜 이런 거예요? 왜 이렇게 흥분하는 거예요? 시장이. 왜냐면 네. 이쪽 분야를 연구해본 그러니까 재료를 합성해본 누구라도 합성할 수 있는 쉬운 방법을 사용했다 보니까 오히려 비과학자들이 커뮤니티나 이런 데를 통해서 더 큰 떡밥이 돼버린 거예요. 뭐 예를 들어서 뭐 오븐에 굽는다 이런 이야기들이 있었는데 커뮤니티에서 농담 삼아서 아 오븐이 아니라 에어프라이어에 구웠어야지 뭐 이런 식의 농담까지 붙으면서 이게 시장이 커진 거거든요. 일반인들이 보기에는 되게 만만해 보이는 그런 재료인 거죠. 그런데 그게 엄청난 특성을 가지고 있다고 하니까 떡밥이 엄청나게 커진 거고 계속 이게 떡밥이 굴러가다 보니까 시장까지 침투하게 된 거죠. 그럼 이걸 시장 관점에서 좀 풀었을 때는 이 쏠림이 해소되다가 갈대를 찾았다 뭐 이렇게 해석해도 될까요? 그러니까 신선함에서는 거의 별 다섯 개죠. 왜냐하면 올해 키워드가 다 뭐 로봇이나 AI나 이제 좀 지겨울 때가 됐는데 그러네. 어느새 마침 새로운 단어가 딱 나왔어요. 그러니까 반도체 2차 전지 계속 싸우다가 초전도? 야 이거 새롭다. 뭐 근데 이거 나오면 세상을 바꾼대. 일단 모르겠고 일단 질러. 그래서 뭐 스치면 상한가. 신선함을 굉장히 테마에서 중요하게 보는데 예. 맨날 맛있는 뭐 매일 랍스타 먹다가 네. 한 번도 안 먹어봤는데 맛있는 게 나왔다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요즘 그 먹태깡 그런 거 인기 많잖아요. 그런 거예요. 에. 그러니까 먹어보면 별거 아닐 수도 있는데 에. 아직 안 먹어봤잖아요. 어, 그러네. 안 먹어본 사람이 좀 줄 서 있는 거예요. 지금 매매해보겠다고. 그러니까 테마 입장에서는. 그러면 이제 그 사람들이 다 먹어보기 전까지는 시세가 좀 나오겠죠, 아마. 오케이. 그러면 엄청나게 매력적인 상황인 건 알겠는데 네.
푸른두텐 그런 만들어지는 광물이에요? 광물이라고 보는 게 맞는데 지금 현재 알려진 바로는 얘는 결정이 지금 알려진 게 없어요. 그러니까 결정 뭐 일반적으로 우리가 특정 온도까지 이제 소성, 그러니까 칼시네이션 한다라고 하는데 특정 온도를 이제 구우면 얘는 어떤 특정 결정 구조를 띠거든요.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결정 구조는 뭐 페로브스카이트라던가 아니면 페라이트도 결정 구조 중에 하나예요.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어떤 특정한 결정 구조를 띠는데 얘는 결정 구조에 대해서 알려진 게 없어요. 그래서 무결정 구조라고 보는 게 더 많은 상황이에요. 그래서 광물이라고 보기에는 무결정 구조의 광물이라서 뭐 광물이면 광물이겠죠. 근데 무결정 구조의 광물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러면 그만큼 매력적인 재료라는 건 오케이 알겠어요. 네. 근데 뭐 말씀하신 대로 우리가 페라이트 얘기도 한번 한 적이 있고 페로브스카이트 뭐 이것도 되게 꿈과 같은 그렇죠. 그런 목표고 뭐 그래핀 뭐 꿈의 물질 뭐 이런 거 네. 저는 주식시장에서 너무 많이 봐가지고 이것도 그냥 그런 거가 아닐까라는 생각이 일단 첫 번째로 들거든요. 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저도 그렇게 생각해요. 아, 그러니까 그래요? 그냥 너무 거대한 떡밥이 시장에 던져졌고 그럼 이제 시장에 거대한 떡밥이 던져졌으면 이제 물고기들은 다 달려들 거거든요. 네네네. 그러니까 일단 물고기들은 다 달라붙어 있는 상태인데 예. 이 떡밥이 상하기 전까지는 예. 계속 물고기들이 달라붙어 있을 거예요. 그럼 상하는 시점은 언제냐? 진짜 이게 아니다라는 게 증명이 돼야 돼요. 그러면 그거 꽤 걸리겠는데? 꽤 걸리겠죠. 해먹기 좋은 재료인 거죠? 그래서 한동안 뜨거웠다가 또 이제 그 떡밥 이제 뜯어먹다 보면은 이제 이 떡밥이 질리기 시작해요. 그럼 잠깐 또 딴 데 갔다가 또 이 떡밥이 다시 또 또 뭔가 된대! 예. 이러면서 달려들었다가 예. 약간 이거의 반복이 되지 않을까 한동안은. 그러면 단도직입적으로 물어볼게요. 포모님은 이런 그 판에 네. 뛰어들 생각이 있나요? 이런 거는 거의 뭐 일단은 최소한 발 정도는 무조건 담가봐야죠. 오, 그게 맞다? 네. 어쨌든 이게 사실이냐 아니냐가 중요한 게 아니라 거래하는 입장에서는 그렇구나. 기대감이 얼마큼이냐가 전 중요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사람들 관심을 얼마나 받냐. 어차피 끝까지 가면 잘 되든 안 되든 확률이 굉장히 떨어집니다. 떨어질 가능성이 높아요. 그러니까 끝까지 볼 생각이 아니라 그냥 그 중간만 적당히 그냥 취하고 나오겠다. 야, 그런 마인드죠. 그게 네. 돼요 근데? 비중을 많이 안 넣으면 되죠. 아~ 그러니까 여기서 내가 막 인생을 바꾸겠다. 네. 그러면 힘들어지는데 그치. 인생을 바꾸는 게 아니라 네. 그냥 참가를 해보겠다. 그 정도인 거죠. 발만 담가보겠다가 네, 참가를 해보겠다. 아포카도님은요? 저는 재료공학사는 아니지만 과학자다 보니까 네. 일단 의심이 가면 네. 안 하게 되더라고요. 이야, 객관적이네. 네, 저는 약간 의심이 가면 안 하게 돼서 저랑은 안 맞는 테마인 것 같아요. 왜냐면 내 머릿속에서는 이건 안 되는 기술이에요. 상온상압? 네, 상온상압은 그러면 그동안 그 수많은 과학자들은 왜 실패했는가부터 시작해서 이걸 설명하기 위한 이론들이 되게 많거든요. 뭐 BSC라던가 아니면 MIT라던가 뭐 별 수많은 이론들이 있는데 그럼 그 기존의 그 이론들은 뭐가 되는가 약간 이런 것들? 그러다 보니까 좀 더 안 보게 되는 게 좀 있죠. 그래서 저는 사실 그러니까 재밌게 보고 있어요. 네. 이 시장 상황에 대해서 재밌게 보고 있는데 이거 투자할 만한가? 라는 관점에서는 저는 약간 아니다 쪽에 좀 더 표를 던지죠. 알겠습니다. 원래 또 내가 잘 아는 분야에 대해서는 그게 또 의심이 많아지고 그렇죠. 확신하기가 힘든데 요 차이가 있는 것 같아요. 주식시장에 참여하시는 분들이 다 이렇게 박사님이 아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좀 수급이 가는 곳에 나도 한번 같이 시원하게 발 한번 담궈 봐야지 하시는 분들이 늘어난 것 같고 말씀해 주신 대로 굉장히 신선하고 굉장히 매력적인 그런 떡밥이 등장했다는 것만큼은 충분히 이해가 가는 대목이었습니다. 하지만 뭐 이럴 때 보통 들어갈 땐 내 마음이어도 나올 땐 내 마음이 아니더라고요. 그거를 다들 염두에 두시고 잘 먹고 나오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대한민국 역사상 유례없는 규모의 실전 투자 대회가 시작된다. 총상금 10억, 2023 키움 영웅전, 3월에서 10월 정규전 예선, 11월 왕중왕 결정전 결승. 지금까지의 영웅전은 연습에 불과했다. 난세의 영웅이 되어 왕좌에 앉을 자 누구인가? 국내 해외 주식 왕중왕 결정전 1등 상금 1억에 도전하라. 키움 영웅전 정규전 예선은 매월 상시 대회이며 왕중왕 결정전은 연말 11월에 개최됩니다.
금액 리그별로 상위 200위 기록 시 왕중왕 결정전에 참가할 자격이 주어집니다. 3월부터 10월까지 정규전 예선을 통해 국내 주식 8,000명, 해외 주식 총 4,000명을 선발해 연말 왕중왕 결정전에 참가하게 되며 1억 리그 기준 1등 우승 시 1억의 상금을 드립니다. 2023 키움 영웅전